오늘은 이지러스트의 한국어 판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몇 개월 전에 그 매닝하고 그 출판하게 된 소식이 있었는데, 그 한국어 판이 이제 나온다고 그 그냥 대충 애매하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회사인지 말할 수가 있어요. 회사는 바로 이거 한빛 미디어. 여기 한빛 미디어 아마 아시겠죠? 한빛 미디어 한국에 좀 유명한 출판사. 이게 사실은 매닝하고 얘기하기도 전에 계약하게 됐어요. 그 한빛하고. 그 한빛은 먼저 계약하고서 이제 알아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약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식대로 바꾼다고 해서 계속 그 번역하는 중이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만 한 내년 여름쯤에 나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 최근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일단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좀 홍보를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빛 미디어가 항상 이런 거 있죠. 오라일리 하고 이렇게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출판하고, 그래서 그게 좋은 소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약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 책이 끝나기 직전에, 아마 한달 전에 제가 내용을 다 보고서 그 최근 러스트에 나온 거좀 추가하고 뭐 예시도 좀 바꾸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한 벌써 그 계약한 지 6개월 정도는 됐고, 뭐 러스트 뭐57, 58뭐 그런 게 이렇게 새로 나온 게 많은데, 무조건 그런 것도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예, 몇 개월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한빛 미디어를 보니까 러스트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2017년에 이게 아마 첫 번째 러스트 책이고, 원래는 이거 러스트 이센셜스라고 하고, 이게 러스트라는 언어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코드를 보니까 되게 괜찮은데, 그 옛날에 신택스가 있고 뭐 트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트라이 마크로 이런 거, 그거 잠깐 썼다가 나중에 그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가 됐고, 그래서 당연히 한빛 미디어는 좀더 최근 러스트 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닝 같은 경우는 이젠 MEEP, 매닝 MEEP Early Access Program, 이게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됐고, Early Access Program이란 게그 일단 먼저 책을 살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한뭐 6장 정도는 다 준비됐고, 일단 미리미리 사놓고 댓글도 쓰고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쓰고서 책을 계속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 책을 사면 일단 그 최종 버전을 사는 건데, 최종 버전이 나오기 전에도 책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게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고, 이름도 바꿀 거예요. 왜냐면 Easy Rust가 원래는 공짜로, Easy Rust 여기 Tools 말고 여기 github.com 그냥 아예 공짜로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2년 후에 내용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완전 다른 책이 됐으니까 이름도 바꾸고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Learn 뭐지? Rust in 30 lunch. What? Rust in a month of lunches. Manning month of lunches. 이게 뭐냐면 Manning의 시리즈의 하나. 그래서 이런 게다 있어요. Learn Azure in a month of lunches. Lear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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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month of lunches. 이게 약간 easy랑 비슷한 거고, 그한달 안에 그 clear 할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점심 먹으면서 한달 안에 배울 수 있는 뭐 Rust라든지 Azure라든지 Docker라든지 그런, 아마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Learn Rust in a month of lunches. 그래서 다음 주에 알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누구나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소식의 하나. 네, 그래서 한국어판이 나올 거고, 6개월 후에 영어판이 다음 주에 나올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지난주에 러스트 66도 나왔으니까 이거 좀
잠깐 볼게요. 그 이지 라스트 출판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가 나왔는지. 이게 좀 완전 확 그 달라진 거 없지만 예전엔 뭐 explicit discriminance on enums with fields. 원래는 enum이 있을 때는 만약에 그 여기서 아무 데이터도 없으면 이렇게 숫자를 만들고서 이게 어떤 숫자 해당되고 그걸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있어도 만약에 여기 그 wrapper, 이게 representation, 그래서 이 enum은 이 ways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으면 데이터가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여기 blackbox. blackbox라는 게 좀 신기한 건데요. 그 컴파일러가 너무 똑똑해서 이런 그 loop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loop가 있을 때, optimized, 완전 그 최적화되고, 조금 짧게 나오잖아요. 이게 loop인데, 그 한두, 세, 네 번 정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되게 짧게 나왔어요. 만약에 그 assembly를 읽을 수 있으면. 그래서 blackbox라는 게 disabling optimizations. 그래서 blackbox를 쓰면 컴파일러가 일단 오케이, 이거를 최적화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그 테스트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컴파일러가 자기한테 모르게 최적화하면 코드를 얼마나 잘 썼는지 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더 빠른지 아니면 뭐 dot iter into iter 하는 게 더 빠른지 만약에 궁금하신데 다 최적화 됐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럴 때는 그 black box 안에 넣고서 거의 자기가 쓴 대로 그 assembly가 나와요. 근데 blackbox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best effort basis. 그래서 완전 정확한 정확하게 이렇게 뭐 약속할 수가 없고 일단 그 최선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그래서 100%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게 되게 크시가 많은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젠 sized integer 하고 unsized integer에 여러 가지 그 메서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i32가 있는데 u32로 바꾸고 이렇게 add 더하게 하고 싶으면 바로 그냥 그 signed로 바꾸고, 그리고 i 만약에 integer signed integer가 있으면 이렇게 unsigned로 뭐 add, sub, subtract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두두두 마지막으로 이거만 조금 재밌어요. You can now use ranges in patterns. 이게 뭐냐면 let x equals 9 그리고 match x.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range를 쓸 수가 있어요. So x가 i32니까 i32 min, 이게 만약에 i32 min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i32의 제일 조그만 그 마이너스 숫자부터 9까지 만약에 이거 맞으면 이렇게 the number was between min and 9. 그리고 여기 프린트를 하고 싶잖아. 이게 원래 있었던 신탁스지만 저희가 n 아니면 num이라고 부르고, 자 num 그리고 num 아무 다른 num이라면 그냥 it wasn't it was bigger than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런 거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신기하게 이것까지는 아직 안 돼요. 이게 아마 다음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Exclusive range pattern syntax is experimental. 그래서 그거 아직도 할 수가 없고, inclusive
So inclusive. Right, 이게 inclusive range라고 해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internal changes. They represent significant improvements to the performance or internals. 바로 이가 enable bolt. 이게 bolt라는 게 아마 C++가 먼저 쓰게 되고 LLVM 그 Rust compiling 한 다음에 LLVM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machine code가 되는데 bolt라는 게 일단 compiler를 더 빨리 만들었다는 거고 사람들이 한 12% 정도 컴파일러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그 새로 나온 기능 다 안 쓰시더라도 이거 컴파일러가 빨라졌다는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지러스트 출판으로 요즘 되게 바쁘지만 최대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디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볼게요.